네, 이번 시간은 A 코드와 E 코드를 잡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기억해야 될 거. 왼손의 이름이었죠, 왼손. 엄지 T 차례대로 1, 2, 3, 4. 손가락 번호를 잘 기억해 주시고, 줄 번호도 있었죠? 맨 위에서부터 6, 5, 4, 3, 2, 1. 6개의 줄이 있었고, 프렛 번호도 있었죠? 자, 1프렛은 여기 칸, 안을 쳐주시면 돼요. 여기 안, 그 다음 두 번째 프렛은 여기, 세 번째 프렛은 여기. 자, 그럼 A 코드를 먼저 한번 잡아볼 건데요. 자, 우선 A 코드 첫 번째. 자, 1번 손가락을, 자, 4번 줄, 6, 5, 4번 줄, 하나, 두 번째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. 자,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, 3번 줄, 2번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.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2번 줄, 두 번째 프렛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. 그래서 이렇게 세개 잡아주시면 A 코드의 소리가 나는데, 이 앞에 거세 개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, 뭘또 해야 되냐면, 왼손에 엄지 있죠. 이 왼손 엄지를 기타 6번 줄 위에 이렇게 살짝 얹혀서, 6번 줄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연주를 만약에 했다면, 원래 이렇게 음이 나야 되는데, 이 음을 없애주는 거죠. 왼손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, 6번을 쳐도 소리가 이렇게 했을 때 나지 않게끔. 그 다음에 A 코드를 잡고 6줄을 다 치면 A 코드의 소리가 납니다. 같은 위치를 1, 2, 3도 가능하지만 이게 어려우신 경우는 같은 위치를 2, 3,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요.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를 올려놓고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 E 코드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E 코드는 어떻게 하냐면, 자, 일단 3번 줄, 1, 2, 3번 줄의 첫 번째 칸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. 이 상태에서 6, 5번 줄의 두 번째 칸을 두 번째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.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은 6, 5, 4, 4번 줄세 번째 프렛을 이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개예요. 하나, 둘, 셋. 얘는 엄지를 안 막아도 됩니다. A는 엄지를 막아주시고요. E 코드는 엄지 없이. 그래서 이두 가지 코드를 A, E, A, E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또이 A 코드로도 손 모양을 바꿔서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A 코드는 두 가지 모양으로 연습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 E 코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